네, 삼성전자 주가 살펴보면 지난해 저점 대비 한4% 지금 상승한 상황이고 고점 대비해서는 한17% 좀 빠진 그런 상황인데요. 주가 답보 상태 좀 많이들 투자하시는 분들 답답해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가 상황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그렇게 애를 태우더니 결국에 결정이 됐네요. 기준금리 인상 얘기죠. 맞습니다.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이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결정을 하면서 시장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반응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은데 삼성전자도 오늘장에서는 오랜만에 1%대 상승세에 나와주면서 이 지수를 좀 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랜만에 7만 천원 선을 넘어섰는데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7만 원을 간신히 넘은 수준이었고 최근 들어서는 저점을 6만 8천 원 선까지도 좀 낮췄었거든요. 그래서 좀이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이 삼성전자를 떠올리면 이제는 걱정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길게 보면 올해 첫 거래일 대비해서도 한10% 이상 하락한 수준이고요. 조금 더 가서 작년 1월 초에 이제 고점, 정점을 보면 그때 96,800원 선이었으니까 많이 하락이 돼 있는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소액 주주가 504만 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걱정이 깊으실 것 같은데 오늘 삼성전자 함께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 업황 회복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인지, 대외 불확실성 때문인지, 여러 가지니까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인지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지난해 말만 해도 한 1분기에서 2분기 정도면 이 반도체 업황이 확실히 개선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CLSA 같은 경우에도 이 반도체 침체가 예상보다 짧고 얕은 수준일 수 있고 또 메모리 회복 관련해서도 초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고요. 신한금융투자 쪽에서도 2분기에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때도 상반기 회복은 시기 상조란 얘기가 있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대세는 한 2분기 내에는 좀 이런 회복에 대한 게 확실하게 좀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에 우세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달부터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 한 3분기, 4분기부터 그러니까 하반기까지도 좀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업황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분기, 두 분기가 좀 업황 회복에 대해서 좀 늦어진다라고 언급이 나와도 주가는 반응을 할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가격에 선 반영이 되기 때문이죠. 한 6개월 이상 선 반영이 된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메모리 반도체, 이 반도체 업황 회복이 좀 늦어지는 것만으로는 주가의 이런 좀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대외적인 요인들이 아무래도 좀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있었고요. 또잘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또 재발발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 인플레이션 우려, 여기에 오늘 결정되긴 했지만 금리 인상과 관련한 이런 큰 리스크가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으로 가기에는 어려운 그런 대외 환경들이 만들어졌던 게 이유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인텔을 포함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소식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파운드리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고요. 네, 인텔이 지난해 3월에 파운드리 재진출 소식을 전했었습니다. 그런 지 이제 딱 1년 만인데요. 최근에 이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향후 10년 동안 유럽의 반도체 생산과 연구 개발에 무려 109조 원대를 투입하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래서 독일과 아일랜드 쪽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하거나 확장을 하고 이것을 프랑스나 이탈리아까지도 투입을 할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건데요. 이렇게 미국에서 유럽으로 이제 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건데 그 이유는 이 반도체 설계 전문인 팹리스 기업, 그 현재 팹리스 기업 과의 관계를 보다 공고히 다지려는 신규 고객사를 확보할 수도 있고 이러한 수단으로 활용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잘하던 북미 쪽뿐만이 아니라 신시장의 유럽 쪽까지도 좀 저변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인텔뿐만이 아니라
업계 부동의 일이죠.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도 최대 52조 원대 설비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이게 역대 최대치입니다. 작년에는 35조 원이었었으니까 이것과 비교해서도 약 47% 늘어난 것을 조금 더 투입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뭐 대만 UMC라든지 인텔이 지난 여름에 인수를 시도했던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투자 강행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2030 시스템 반도체 전략청에서 파운드리도 대규모 증설할 것이고 저변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한눈에 봐도 파운드리 시장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파운드리 투자를 늘리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시장이 아주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규모가 올해 지난해보다 약 20%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하니까 기업들은 이것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행인 건 삼성전자가 TSMC를 아주 조금씩이나마 따라가고 있다는 건데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8%로 전분기 대비해서는 1% 점유율을 높였고요. 오히려 TSMC는 52%의 점유율이지만 1% 조금 이렇게 늦춰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격차를 좁히기에는 좀 장기간에 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좀 뒤쪽에 후발 업체들, 하위 업체들 역시나 맹추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격차를 빠르게 줄어들 수 있는 상태이니만큼 좀 삼성전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앞서 그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삼성 주주들, 삼성전자 주주들 한 500만이 넘어선 상황인데 어제 마침 주주총회에 그 예년보다 한 두 배 이상의 분들이 많이 지금 참석을 하셨고 특히 또 그 안에 후드티나 이런 걸 입고 오신 MZ세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서 오신 것도 오신 거지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어떤 대응들도 얘기를 했었나요? 맞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네. GOS 사태도 그렇고 그리고 가장 크게 언급이 됐던 건 주가 부진에 대한 그러한 불만을 갖고 또 궁금함을 갖고 참석한 투자자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 정기주주총회가 한 3시간여에 걸쳐 진행이 됐는데 삼성전자는 유독 이제 주총 때 현장 질의응답을 좀 자유롭게 받고 다 답변을 각적 해주려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런 분위기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 주가 부진과 관련해서 질타가 굉장히 좀 많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한종희 부회장도 직접 고개를 숙여가면서 주주들의 목소리를 잘 새겨듣고 좀 주지같이 재고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지속 고민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가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이 주주가치 재고의 방안과 그리고 사업 경쟁력을 또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우선 이제 주주가치 재고의 한 방법으로 주주 환원 정책, 바로 배당이 있겠죠. 그래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9조 8천억 원 정도의 이런 배당 계획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주주총회 전날에는 주요 경영진들이 자사주 매입에 나서면서 좀 책임 경영에 대한 의지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조가 확대되지 않겠냐라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적인 모습을 보면 앞서 이제 파운드리 말씀도 드렸지만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 잘하고 있는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 격차를 유지를 하고 또 파운드리를 확장을 하는 가운데 신사업으로 로봇과 메타버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미래 가치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건데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를 좀 충실히 이행을 하고 미래 준비를 잘하는 삼성전자로서의 도모를 하려는 그런 노력의 의지가 엿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그 이 시간 애청하시는 또 이센조님이 계신데 이분께서 지금 삼전 수익권에 있다고 팔아야 되나 이러고 계신데 지금 매도할 시기인지 오히려 또 저가 매수의 기회를 여전히 봐야 되는 것인지 매매 전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접근하신 가격대에 따라서 조금 달라서 딱 단정지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증권사에서는 대부분 지금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기별로도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도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냈는데 경쟁사 대비해서도 많이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의 구간에서 그런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언급이 다수 나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좀 반도체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다루기는 했지만 네. 그 가전과 모바일 부분 사업이 이제 통합이 됐잖아요. 그래서 DX 사업부의 성과 역시나 좀 중요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플래그십 모델뿐만이 아니라 오늘 또 갤럭시 A 출시 날이거든요. 근데 뭐 유럽 쪽이나 이런 데에는 이런 중저가형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고가형 모델뿐만이 아니라 중저가형 모델 같은 보급형 모델도 많이 내놓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이가 또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갤럭시 S22 사태 관련해서 조금은 좀 잦아들고 있기는 합니다만 추이가 또 어떻게 될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이 러시아 쪽 사태가 아직까지 조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글로벌 물류 차질 우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어서 이 추이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어제 주총장에서도 언급을 했고요. 또 대형 M&A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시화된다면 주가가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조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 이슈 이혜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